오늘 3대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150페이지 274번 문제부터 봐주시면 되겠어요. 잠깐만요. 자, 가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을 설명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기억과 니은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기억은 영감의 생각 부분이었고 니은은 이 덕기가 부친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었었죠. 자, 3대의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 서술상 특징 요소가 문제로 등장을 한 거죠. 잠깐 문제번호 안 썼네. 자, 274번 문제. 기본적으로 얘들아, 우리가 소설의 시점에서 배운 게 뭐냐면 1인칭과 3인칭 그리고 주인공 관찰자, 전지적 관찰자 이런 얘기였었지. 근데 그런 식으로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 정도 레벨로 문제를 물어보는 건 고1 수준에서 끝나버릴 거예요. 참고로. 오케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서술자의 특성을 묻게 될 텐데, 자, 어쨌든 서술자가 특정 대상의 관점에서 서술을 한다라고 놓여있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요 대상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 주안이라는 표현 좀 그렇구나. 아무튼 서술자가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전지적인 신적인 관점에서 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요 상황에서는 덕기의 입장에서 서술을 하고 요 상황에서는 뭐 우리 영감님 이름 뭐였지? 영감님 이름 뭐였더라? 잠깐만요. 영감님 이름 기억이 안 나. 조의관, 그렇지. 자, 조의관의 입장에서 서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잡아보라 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아무튼 이때 그 특정 인물은 장면에 따라 선택이 되고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의 심리를 보여준다. 됐지? 이게 바로 우리가 3대에서 봐야 되는 서술상 특징인 거야.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서술자는 특정 인물이 지닌 의식,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 그리고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복합적으로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술자는 분명히 누군가가 있는데 이때 대상은 의관이나 상훈이나 이 덕기 같은 특정한 인물에게, 그치?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파란색으로 쓸게.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이런 단어로 만나게 될 거야. 서술에 초점을 맞춘 상태로 서술하는 경우가 앞으로 자주 등장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 방식을 뭐라고 한다? 서술에 초점화된 대상이 존재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알겠지? 전지적 작가지만 여기서 순간적으로 뭐 은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은지가 지금 하고 현재 생각하는 것들을 막 풀어준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그 양상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만 제대로 읽으면 돼. 어렵지 않아. 1번부터 봐봐. 기억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영감에서 아들로 달라지는 반면이라고 했어. 기억에서 특정 인물, 즉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는 사람이 영감이었다가 뒷부분에서 아들로 바뀌었었니? 기억의 첫 부분에서는 뭐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했으니까 영감의 생각인 거 맞잖아. 근데 끝날 때도 뭐라고 했었어? 그 군식크가 늘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입들을 씻기기 위해서 쓴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차마 대놓고 밝히기도 뭐하고 말 안 하자니 열받고 뭐 이런 복잡한 마음이었겠지. 그럼 이것도 누구의 마음이야? 영감의 마음이잖아. 그러면 마음의 바뀜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있지 않았으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뽑아내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답인 5번을 볼게요. 5번에서 이런 말을 하지. 기억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영감의 성격이 드러나고요. 맞나요? 특정 인물은 영감이고 이 장면을 통해서 영감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은 어떤 권력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편애된 인물. 하지만 여전히 돈은 아까워하는 인물이었지. 또 니은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인물인 덕기와 서술 대상인 상훈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덕기는 아버지를 불쌍하다 생각하고 상훈은 그런 덕기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 모르고 일단 돈부터 내놔보라고 윽박지르고 있고 타락해가고 있고요. 그치?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대상이라고 하는 게 누군지 잘 짚어가면서 누가 누구를 바라보며 얘기하는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말하는 자신의 입에 심리가 드러나는 건지 대상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건지에 따라서 우리는 서술의 초점에 대한 얘기를 따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중요한 용어입니다. 275번은 뭐 길게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지, 그치? 똑바로 읽었다면 틀리기가 더 어려울걸?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상훈은
부친이 족보에 돈 쓴 것을 못마땅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뭐야? 돈을 좀 유리하게 쓰시란 말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275번처럼 이거 무슨 문제라고 하죠? 내용의 이해 문제라고 하지.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야. 근거가 어딨지? 어느 부분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지? 를 찝을 수 있어야 돼. 참고로 문제를 조금 뭐랄까 이런 표현이 괜찮은가 모르겠지만 건방지게 푸는 친구들이 어떻게 푸냐면 느낌으로 풀거든요. 아 여기서 이 주인공은 이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럴 법하지 라고 하는 걸 교묘하게 출제자도 낚시로 앞부분에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럼 되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순해. 근거가 뭐냐인 거야. 그치? 자 이 양식장에 물고기가 됐다고 생각해보자. 보통 위에 미끼들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경우가 있고 우리 주려고 그냥 뿌리는 먹이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먹이와 미끼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낚싯바늘에 안 걸리고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패턴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텐데 미끼는 항상 어떤 식이야? 그럴듯하거든.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란 말이지. 그치? 이 녀석이 진짜 내가 먹을 수 있는 먹이라면 그 먹이만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꿈틀대는데 뭐 꼭 특정 방향으로 꿈틀대지 않고 왔다 갔다 꿈틀거린다. 물살에 하염없이 많이 흘러내려간다. 뭐 이런 식의 특징들. 그런 것들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뭐 그렇다고 니들이 뭐 물고기다 그런 비유는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275번에 1번의 답의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2번 넘어가 볼까요? 영감은 상훈이 잘못된 정보로 자신을 탓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거 찾을까? 잘못된 정보로 탓하다가 잘못된 분이지. 정확한 정보로 탓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약간 탈폭당하는 느낌이었잖아. 지문 속의 근거는 어느 부분이었지? 3,4천원은 누가 3,4천원 썼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죠. 됐나요? 오케이. 2번의 근거 부분은 여기. 답은 2번. 3번. 덕기는 상훈이 세관이라는 게 뭐라고요? 집안의 살림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것들. 세관을 들이는데 쓴 돈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야? 이런 말을 했었잖아. 아니 저기 쓰시던 거 원래 가지고 있던 거 쓰시면 안 됩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봤었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지? 3번 오케이. 4번, 상훈은 자신의 행동에 간섭하는 덕기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발끈하면서 화내고 있잖아, 그쵸? 실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화를 낸 거고 화를 낸 장면이 분명히 여러 부분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길게 볼 필요 없고요. 5번, 덕기는 상훈이 타락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했었어? 혼자 탄식을 하는 것이었다, 그쵸? 아버지가 왜 저렇게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나는 알 수 없네, 참. 아휴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탄식한 장면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죠. 되셨습니까? 선생님이 하는 일은 별것도 없습니다. 그냥 읽고 똑같은 거 찾는 중인데 거기서 근거가 어딘지 읽고 있지.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낚이는 방식들이 뭐다? 느낌으로 불다 틀린다. 그것만 주의해줘. 자 276번부터 또 이어서 가봅시다. 요거는 뭐 이 글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인지. 아니 이게 그 문제야 얘들아. 소설에서 시험 문제를 내려면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는 문제를 낸다며. 갈등의 핵심 소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아니었어? 써보려면 돈이지, 그치? 이거 찾는 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생각해 주시라는 거야. 자, 그리고 277번. 상훈이 덕기에게 트집을 잡는 이유는 땡땡을 막기 위해서. 이건 디테일 싸움을 잡는 얘기지. 왜 이렇게 생트집을 잡고 있느냐? 아버지 유서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상훈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덕기의 할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유서 목록에 정미소를 쓰는 걸 깜빡해서 그거 내놓으라고 또 어떻게 그걸 알고 찾아온 내용이었죠. 그럼 정미소 장부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겠지? 디테일 싸움은 문제 있을 수 있다. 이런 디테일 싸움이 어디에 전형적인 특성이다? 내신 대비 일반적인 특성이야. 디테일 싸움하는 거.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요. 자 다음 세트로 넘어가 봅시다. 메밀 꽃필 무렵. 선생님이 메밀꽃필 무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냐면 기본적으로 원래 소설은 인사배가 중요하다. 근데 이 작품은 갈등이 그냥 없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서정적 문체가 드러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치? 그래서 뭐 우리 중간에 공감각적 심상 얘기하고 음성상징어 얘기하고 뭐 비유적 표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작품 전체의 구조를 따져봤을 때는 그 행렬의 변화 양상을 통해서 그치? 허세원이랑 동의의 관계가 그 밝혀지는 이 추리식과 구성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어쨌든 278번부터 쭉쭉 한번 가봅시다.
보기를 줬어요. 이렇게 윗글을 읽고 허생원에게 봉평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토론을 토론해봤답니다.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자, 아무튼 의견이 적절한 거,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보자고요. 자, 먼저 기억부터 가보자고요. 허생원은 줄곧 봉평 인근을 돌아다니고 있어. 여기까지 사실이나 맞죠? 근데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도 알고 있지? 봉평에서 만났던 그 성사방의 처녀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그지? 심지어 고향인 청주에도 가보지 않은 것 같아. 허생원에게 봉평은 마음의 구심점인 것이지. 봉평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 봉평은 허생원의 마음의 구심점이다. 구심점이 무슨 뜻이에요? 구. 동그란 거 그거. 구. 공 같은 거. 응. 구의 심. 중심이지. 그러니까 지금 구심점이라고 말했지만 중심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봉평이라는 장소가 허생에게 핵심적인 장소가 됐다. 왜냐? 자기 고향보다 더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죠? 자, 이거 뭐 기억. 오케이지 뭐. 니은. 허생원은 달밤이면 언제나 봉평에서 겪었던 무섭고도 기막힌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사실입니다. 그대로 나와서 두고요. 달밤의 분위기가 그러한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끔 만드는 건데요. 어쨌든 이 봉평은 허생원을 현실론으로 이어주는 상상의 통로. 이거는 상상의 통로래요. 상상 아닙니다. 실제로 겪었던 사건이죠. 말도 안 되는 듯이구나. 이은 지우시면 되겠고요. 디은. 허생원은 젊었을 때 모았던 돈을 투전으로 다 날리고 평생토록 가정도 꾸리지 못했습니다. 투전이라고 하는 건 도박 같은 걸 말하는 건데요. 참고로 이것도 원래 이제 내신 대비하게 되면 이게 작품이 굉장히 짧은 편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될 거거든. 작품의 인트로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도박을 빚을 지기고 그때도 낙인을 어떻게 데려왔고 그런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아무튼 다 날리고 나서도 평생토록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있었지. 허생원에게 봉평이라는 장소는 젊은 시절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게 만드는 장소야. 이건 반성의 장소다. 아니야, 반성의 장소라면 그렇게 아름다운 묘사를 해가며 추억 담긴 이야기로 추억담처럼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반성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죠. 없죠. 그럼 답은 리얼이겠죠. 합니다. 허생원은 봉평에서 성서방의 처녀와 이 평생 잊지 못할 인연을 맺었죠. 허생원에게 봉평은 가난하고 쓸쓸한 삶을 견디게 해주는 추억이 깃들어온 곳이다. 추억의 장소다. 어이구야, 완벽하죠? 계속해서 여기를 반복적으로 추억하며 기억을 되살리면서 꼭 한번 만나고 싶어 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 꿈이 이제 결과 부분에서 실현될 뻔했었고요. 오케이. 추억의 장소가 90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만 내려보면 봉평이라는 장소가 허생원이라는 인물에게 인물의 어떤 삶의 중심점이며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답을 끌어내기 위한 문제 형태구나 라는 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279번이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문제인 거지. 원래 이 작품은 소설이란 말이야. 소설에서 우리가 색채화를 반영했다, 청각적 이미지를 반영했다 이렇게 문제를 안 내거든요. 서정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그 자체를 하나하나 선택지 요소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 색채화를 활용해서 대상을 묘사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근거 명확하게 잡아요. 느낌으로 아, 여기 아름다운 색깔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색채화는 뭐가 있었니? 찾아봐. 색채화 뭐가 있었어? 색깔로 얘기해볼까? 달에 어떻게 젖었더라? 옥수수 잎새가 푸르게 젖었었지. 애잔한 붉은 대궁이 있었지. 물론 당연히 메밀꽃 밭이 쫙 펼쳐 있으니까 흰 소금을 뿌린 듯이 꽃이 하얀 벌판이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1번 색채화 뭐가 있었다? 흰색, 붉은색, 푸른색 등 같은 다양한 색상이 사용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번 오케이. 얘들아, 279번은 그래서 오답이 더 중요해. 지금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답들의 요소들을 나중에 너희들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보게 될 때 이 녀석들이 너희들의 정답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알겠지? 2번,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대요. 2번, 청각 심상, 청각적 심상이 있대요.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맞나요? 어서 오십시오. 자, 빨리 오셨어요. 네, 일단 앉으시고. 어디 있습니까? 청각적 시험.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일단은 방울 소리라는 단어 썼잖아. 그리고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흘러간다, 들어간다는 그런 구절에서 소리 얘기할 수 있었죠. 물론 여기다가 음성 상징어를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딸랑딸랑이잖아. 딸랑딸랑은 소리를 흉내는 말 아니야? 그러면 청각적 심상 맞지, 그지? 2번도 오케이. 세 번째 거 넘어가 볼게요. 직유법을 통해서 전경에 대한 느낌을 전달한다. 3번. 직유법. 직유법이 있었나요?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그렇지? 직유법이 뭐라고? 뭐뭐 같이 뭐뭐처럼 것 같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를 사용해서 빗댔을 때 우리는 그걸 직유법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있었던 거 맞죠? 자, 4번 넘어가 봅니다. 4번에서는 활용법을 사용해서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 활용법이래. 활용을 또 뭐였지? 무생물이, 비생명체가 생명체처럼 표현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있었냐면 아까 그거 써먹으면 되네.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였지. 달이 숨소리를 내는 이유가 없잖아. 근데 숨소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내는 것이겠지? 활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런 거 지금 하나하나 다 어떻게든 끌어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나오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이 작품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참고로 여기에 모든 게 다 나온 건 아니야, 그지? 실은 우리가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고요. 또 복합심상이라는 것도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도 추가로 공감각이나 복합심상 그리고 뭐 서정적 문체라고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후붓이 빛을 흘리고 있다라고 표현하려고. 그렇지? 어떻게 빛을 흘려? 빛을 흘린다라고 표현하거나, 또 길은 지금 산허리에, 아니 달은 산허리에 걸려있다. 달이 누가 거기다 걸어놓은 게 아니잖아. 그런 식의 묘사들이 서정적 문체의 특성을 완벽하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요 문제 자체는 그 자체로서 중요도가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답은 5번인가 봐. 요약적 소수를 통해서 인물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A부분이 과연 요약적 소설이 맞냐는 거잖아. A부분은 그냥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배경 장면을 예쁘게 표현한 부분일 뿐, 옛날 얘기 나온 부분이 아닙니다. 됐죠? 근데 5번은 그러면 이 문제는 왜 틀릴 수 있을까?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 열심히 공부했으면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 이거 그런 부분도 나오는 거 맞았는데? 그럼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찾는 건 A부분 안에서만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 A부분으로 묶여있는 부분에 특성 자체가 요것이기 때문에 서정적 특성만 찾아야 되면 되는 것이지 내용적 특성은 찾을 필요 없었던 것이죠. 이런 거 잡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서 279번 해결을 했습니다. 280번 문제 가볼게요. 자, 조선달이라는 인물이 하는 역할을 서사 진행의 차원에서 설명하시오. 이 문제 어려웠을걸? 아마 그랬을 거야. 뭘 쓰라는 거지? 라고 느낌이 들었을 텐데, 문제는 이런 식의 문제를 앞으로 여러분들 또 볼 거거든요. 자, 이런 말을 썼어요. 서사 진행의 차원에서 라는 말을 썼거든. 그럼 도대체 서사가 뭐냐는 거야. 서사가 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범위를 자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사는요, 인물과 사건과 배경과 이런 요소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전개되는 그 양상 자체를 우리는 서사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서사라고 하는 건 인물, 사건, 배경, 시간의 흐름, 갈등의 전개 양상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묶어서 서사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영화나 드라마 혹은 뭐 큰 어떤 역사 소설 읽어보면 대서사시 이렇게 쓰는 경우 있잖아. 대서사시라는 게 이렇게 다 담겨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말인 거야. 그치? 그러면 조선달의 역할은 뭐랄까 서사 진행의 차원에서 서사를 진행시키는 차원이라고 했잖아. 작품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조선달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는 거지. 조선달은 일단 중심적 인물이니 주변적 인물이니 요거부터 잡아보자. 조선달은 주변적 인물입니다. 중심적 인물은 두 명밖에 없었죠? 허생원과 동이 두 명이요. 그러면 이 주변적 인물인 조선달은 하고 있는 일이 뭐였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뭐에서 첫 번째 우리 주인공인 허생의 이야기를 받아주었지. 그럼 받아준다는 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아 그만해 이 새끼야 시끄러 라고 했으면 작품이 끝나는 거지 그냥. 근데 조선달이 아 그래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지만 아 그렇지 역시 이럴 밤이 그래 오늘 같은 날은 그런 얘기 듣는 게 맞지. 참 기가 막힌 우연이었어. 그 안 그래?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뭐하도록 이끌어내는 거야. 그래 이 말을 써달라고 하는 거야. 말이 되게 어렵지만 실은 작품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중심인물인 허생원이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요게 이 답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보통 뭘 쓰라고 하는 건지를 못 알아둬서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인물이 혹은 이 사건이 이 배경이 작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시면 되는 거야. 참고로 이 문제를 이렇게 변신시켜볼까? 조선달이 아니라 아예 메밀꽃이 피어있는 배경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여기서는 인물, 사건, 배경 중에 배경 요소로서 양상 뭐예요?
그들이 걸어가는 어떤 인생의 길의 길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역할을 하는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 거야. 생각보다 별거 아니지, 그지? 자, 그런 거 잡아주시면 돼요. 답지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주인공 서생원의 이야기가, 앞에 문장이 길지만, 서생원의 이야기가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어준다.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어준다. 이 말을 선생님은 이끌어냈잖아 라고 말하고 뿐이야. 같은 말이잖아. 그치? 선생님이 답을 뽑아내는 방식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사라는 건 모든 걸 아우르는 말이기 때문에 특정한 장치, 특정한 인물, 특정한 사건, 특정한 소재들의 역할을 서사적으로 써라라고 하면 그냥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넘어갑시다. 281번이네요. 이 작품은 동희가 끝까지 허생원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짐작하지 못하게 하여 그 이야기의 긴장을 유지한다. 오, 이거 좋은 말이죠. 긴장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뭐였냐면 역시 기억나? 행렬의 변화라는 녀석이었어.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좁은 길이라서 동의가 차단돼 있었지, 그지? 좁은 길이라서 차단돼 있다가 그 다음에는 넓은 길로 오는 바람에 한 줄로 와서 동의가 합류하게 되었지. 그래서 동의는 동의의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 얘기밖에 안 한 셈이지만 허생원의 입장에서는 성성한의 처녀 얘기도 했고 이 동의의 어머니 얘기도 들어봤는데 같은 사람일 확률도 높아 보임. 이렇게 대답하잖아. 됐죠? 아니 모든 등장인물이 자신의 결과를 다 알고 있으면 우린 재미가 없잖아. 이런 식이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하 드라마 뭘 볼까? 이순신을 본다고 치자. 드라마 이순신을 보고 있는데 주인공 이순신이 아, 나 좀 이따가 죽는구나. 이거 알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기빠지는 거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전 쪽에서 죽는 걸 알고 있지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것도 모른 채 열심히 싸워나가고 헤쳐나가고 있잖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비장미를 느끼는 거지. 안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느낌이잖아. 다 알게 되면 재미없죠. 당신이 우리 아버지? 넌 나의 아들? 짝짝꿍 이러면 재미없어요. 한쪽만 알아야 재밌지. 그치?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길이 좁아 인물들이 어떻게 한 길로 늘어서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뭐. 아니면 비좁게 이런 말들. 걷는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땡땡이 땡땡을 듣지 못하는 얘기. 잠깐만 이건 차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제네. 그치? 그럼 차단의 효과는 누가 차단됐어? 동희가.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허생원으로부터. 허생원의 첫사랑 이야기를, 첫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허생원의 동평 성성원의 처녀의 이야기를 동희가 듣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럼 만약에 이걸 동희가 먼저 들었다면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얘기가 기분이 팍 살잖아, 그지? 그래서 동희가 허생원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아니지, 동희가 허생원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조절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자, 왜 큰 분석 되지? 자, 가봅시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작품이네요. 서울 1964 겨울인데, 잠깐만. 우리가 지난번에 유자소전까지 다 끝냈었던 거 맞지? 네. 그러면, 그래요. 지금 어차피 딱 두 작품 했으니까, 일단 잠깐만 쉬었다가 나머지 두 작품 마저 하고, 새로운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깐 쉬는 시간 좀 가져갑시다. 쉬었다가요.